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희가 나아왔습니다.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있는 것이 저희의 형편과 처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주께서 겸손케 해주시고 말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신 분이시고 그 법대로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글쎄요. 죄가 있는 죄인이 할수 있는 일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왜 통치를 당하게 될까? 그 이유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선한 것,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은 말하기를 우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형편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2600년 전에 그러한 형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고 그 결과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의를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나 이 세리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지금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운명에 있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의 죄를 과연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갈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죠. 내가 지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죄인의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를 해도 여러분이 지은 그 죄의 싹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이제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법대로만 행하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자니 법이 문제가 생기고 법대로 행하자니 사랑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우리가 범죄한 결과로 우리 육신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가지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귀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산다는 거냐? 너희 영혼이 살리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영혼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올바른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을 말씀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의 종류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후 역사, 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태어나서 평생 처음입니다. 그럼 먼저 경험자에게 이것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나요? 성경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죄가 깨끗하게 해결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죽지 않고 내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천국에 간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사람이 죽을 때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 대해서는 판사가 죄를 판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피는 죽음을 뜻해요.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만 그 사람의 죄가 정결케 되나니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은 심장 속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을 정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작합니다. 최순환이요.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 심장은 멈추었는데 박범 씨는 어떻게 살아있는 것일까? 온몸을 돌고 온 박범 씨의 피는 체외 순환기라는 장비로 흘러들어간다. 여기서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아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 수술하는 동안 박범 씨의 심장과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다. 심장의 정지는 오랜 세월 사망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처럼 심장이 멈춰도 피가 온몸을 도는 이상 생명은 유지된다. 이 순간 박범 씨에게 붉은 피는 생명 그 자체다. 이제 우리 시대의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심장이 멈춰도 혈액이 몸 안을 돌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만이 죄가 용서된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만 죄가 용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죄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 제사를 속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것일까? 이러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괴롭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해요. 누르란자 손수자에서 안수를 하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죄가 이 짐승에게 보셔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있던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살고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가 용서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뿌리면 이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수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보내는 그러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매년 7월 10일에 있었던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성경 16장 15절 16절에서는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에 사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고 피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성소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언약궤인데 이 위에 이 피를 뿌리게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속죄소, 죄가 속죄되는 장소, 다른 말로는 언약궤 위에 씌은 자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은 죄가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염소가 한 마리 남았잖아요. 이 수염소 한 마리는 이제 제사장이 이 한 마리를 안수를 하고 멀리 멀리 광해로 데려갑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무인지경은 어디냐면은 바위가 많은 낭떠러지, 엄청나게 깊은 낭떠러지인 그 아사셀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의 광야인데 유대의 광야의 길이가 100km, 폭이 20km, 해발 400에서 1000m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사셀 양을, 아사셀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이는 곳이 있어요. 몸을 묶어가지고 굴러뜨리면은 그게 굴러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염소가 죽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두 마리 염소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두 염소가 죽어져서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제사를 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런 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고 레위기 16장 34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왜 이것을 영원토록 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도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아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영원토록 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이 제사를 꼭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이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풀어서 놓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살인은 금물이며 사람은 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을 죽인 짐승이 있다면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범죄했으면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을까?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했던 짐승의 제사법은 이 레위기 성경인데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제사가 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구약에 지냈던 짐승을 잡아서 지냈던 그 모든 제사는 참 제사를 지낼 때까지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제사의 참 주인공이 누구냐? 죄 없는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짐승이 아니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은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한 몸,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들어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이 타이틀이 대속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매월 매월의 첫날에 왜 제사를 안 지내느냐? 먹는 것, 절기를 왜 구별하거나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말들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은 그림자였다. 그러면 실체가 누구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의 실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빚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나 몸값을 말해요.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대신 부담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죄의 값을 갚아주시러 누가 오셨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식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해결해 주듯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씨로 오시면 그분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2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처녀를 통해서 한 아들이 올 것인데 사실은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도록 한 겁니다. 그 짐승의 제사에 교훈이 있어요.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다. 반드시 죽어야만 죄값이 치러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셔야만 했습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빚이 5천만 원 때문에 구속되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50억이 있으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근데 아버지도 거짓입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분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실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이 대속법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과 저 곧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양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양이 흠이 있으면은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곧 깨끗해야 돼요.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천의 태를 빌려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살펴보죠. 죄가 없고 깨끗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제사장이 칼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전에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올립니다.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새까만 것이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죄인의 모든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칼을 건네주고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이 양을 죽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게 대속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양이 훗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500년 전에 탄생하기 500년 전에 예언됐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 기념교회당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줄 아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맡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을 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에다가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겼다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저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저분이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시라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만들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원래 나에게 있던 이 사망이 이제 죄가 옮겨진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이.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도 성취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도 성취하기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안한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에 재판장으로 누가 있느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러한 이름이 적힌 그런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세운 비석입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자신을 행정장관으로 호칭하지 않고 총독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기념비가 실제로 발견됨으로써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것도 사실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가이사랴 내셔널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기념비가 발견이 됨으로써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되면서 빌라도가 실존 인물임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요, 놀라운 보고서를 썼어요. 이 보고서의 이름이 뭐냐면은, 원래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 보고서가 터키 성소피아 사원에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릿되게 함으로써 비난을 산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집행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제 용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체포를 당하시고 아침에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는데 수십 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온 몸에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고요. 이 채찍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조롱과 신문과 채찍을 맞으셨고 가죽 끝에는 쇠구슬 뼈가 붙어 있었습니다. 살이 멍들고 찢겨지고 살은 피범벅이 됐습니다. 정맥이 드러나고요. 근육, 창자가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저혈량 쇼크로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채찍에 맞았을 때의 고난이고요.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무려 70kg이나 되는 이 무게의 통나무, 십자가 모양의 통나무를 메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철 대못이 손목뼈와 팔뼈 끝부분 사이를 관통했습니다.
오전 9시에 매달리셨어요. 오후 3시까지 매달리셨습니다. 6시간 동안입니다. 어깨가 탈골이 됐습니다. 혈액의 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정신은 몽롱하고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횡경막 폐 주위에 액체가 고였습니다. 늑막 삼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못이 박혔던 못은 무려 18cm나 되는 쇠 못이었습니다. 이 고통을 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손에 발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온몸에 왜 만신창이가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여러분의 죄, 저의 죄,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시고 죄에 싹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법을 또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유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잖아요. 곧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마지막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약속의 피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 정도가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진리 맞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어떻게 해야 죄가 용서되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그 일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인 거예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끝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속상하셨습니까?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울고 땅도 울고 초목도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조차 힘을 잃었죠. 12시가 되니까 십자가 주변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가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정말 귀하게 살아갈 거예요. 혹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가족이 있다면 나는 못 먹더라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내놓게 될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얻을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용서되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셨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 말씀이 320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보증인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영수증은 성경이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보증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어쩌면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오늘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 이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이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한꺼번에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죄고 내 죄는 세상 죄 속에 포함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대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죄가 용서되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계명을 줬다고 해서 이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이 보따리 속에는 아담 죄부터 시작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례 요한이 보고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 그 이곳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미래의 죄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었어요. 그럴만도 해요. 왜냐? 어린 양이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수염소가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죄만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스라엘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는 한국 사람에 해당이 되고 한국 사람의 모든 죄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갈까요? 아니면 죄 용서한 것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갈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왜 천국에 못 갈까?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용서해 놨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영원하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토록 죄를 용서하는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한 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죄 용서의 효력이 지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택시를 타면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해요. 왜요? 후불이잖아요. 올라간 만큼, 달려간 만큼 내야 돼요. 자, 버스를 타면은 몸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편해요. 왜요? 처음에 차비를 환불했잖아요. 여러분은 버스를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택시를 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택시를 타고 살아갑니다. 불안불안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용서했고 미래의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거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반쪽짜리 구원, 그런 구원은 없지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올바른 죄 용서의 지식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린 구약시대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미리 알려주는 이 모형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한 번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력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보는 그랜드 종합주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말씀인데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육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 피를 뿌려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짐승의 피로서 드린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었다면 굳이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좋겠을 것이다. 매년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그 제사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용서하시는 일에 대한 예표해 주는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되매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의 피로 인한 인간의 죄를 속량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이라는 의미와 단번이라는 의미가 일맥상통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번 한 번의 제사는 완전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것은 매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기한이 얼마 동안이라고요? 500년? 1000년? 만년? 영원이에요. 영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기간만큼 죄를 용서하는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 가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고 죄가 용서된 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죄 용서의 지식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을까요? 만약에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셨다면 죄송한데 예수님은 괜히 왔다 가신 거예요. 제가 여기 양복이 있는데 세탁소 주인이 공짜로 세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제가 시궁창에 빠졌는데 여기 배꼽 위만 세탁을 해줬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어차피 못 입어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모레 5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 거예요.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 나는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다고요? 그렇고 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나 아니면 전혀 담당하지 않으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전혀 구원을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다시 반복될 수 없고 예수님은 신자들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만약에 미래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고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미래의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10년 동안만 구해주고 그 뒤에는 놔버린다 이게 아니고 영원토록 구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호에 영원토록 맡겨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슬픕니다. 어떤 자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자들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구원받고 나머지 부분의 구원은
자기들의 미래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든지 착하게 산다든지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복자 소리음자.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빚이 100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1억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암복음이에요. 암복음. 여러분들이 모아가지고 제가 빚이 100억인데 2천억을 보내왔어요. 얼마를 보내왔다고요? 2천억.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복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야 종현아 2021년 4월 오늘까지 네 죄를 용서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머지 죄는 너가 해결하거라.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진짜 복음은 미래 죄까지 용서된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전체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피는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에서 구원받는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다시 찾은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찾아왔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는 또 윤종현이의 죄와 윤종현이의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까? 안 하신답니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 차를 살짝 긁혔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 범퍼 교환한다고 하면 50만 원. 야 저거 제네시스네. 저거 한 15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운전기사 나오더니 목 잡고 나올 줄 알았더니 편안하게 나오더니 쓱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냥 가세요. 네? 그냥 가라고요? 아 진짜요? 아 예 그냥 가세요. 그럼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으면서 정말 용서해 준 것이 맞나요? 하고 막 따지고 2시간, 3시간째 그 사람 업무도 못 보게 붙들고 있으면은 그분이 뭐가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이 범퍼 끼쓰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차잖아요.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괜찮다고 했으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거잖아요. 재판자가 누구십니까? 입법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가 해결됐으니까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풀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천국에 들어갈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 말 이해되셔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대신. 그러니까 나는 대신 죽을 필요가 없죠. 골로새 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예요. 옮기셨으니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것이답니까? 얻었도답니까? 얻었도답니다. 에베소 1장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당당히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대출 받으시기 힘드시죠? 집을 살 때도 대출 받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현대그룹의 회장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보증 쓸 테니까 필요한 돈 대출 받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현대그룹의 회장을 뒤에 업고 대출 받으러 갈 때 당당히 들어갈까요? 쭈그리고 들어갈까요? 당당히 들어가죠. 저를 보면요. 빈털털이요. 담보도 없어요. 누가 안 빌려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보면서 거기 있는 경비 아저씨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나 대출을 받으러 왔어. 당당하게 얘기하죠. 저를 보면, 우리를 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하신 보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 천국에 가는 죄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많았어요. 왜 이런 논란이 많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용서된다고 하니 그걸 또 듣고 믿음은 생겼는데 늘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월삭을 지킨다든지 할례를 행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야 구원이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분들 가운데서도 이제 뭐 제사 문제라든지 시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의 은혜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합쳐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 그런가? 하고 한쪽 마음이 딱 기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보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으시고 또 나는 나대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더 불편해요. 내가 노력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럼 괜히 오신 거잖아요. 그럼 뭐가 진정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베드로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그 최초의 이 사도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스라엘 사람도 하지 못하는 율법, 이스라엘 사람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절기 이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노력까지 합쳐져야 되는 겁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편지이기도 해요.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이끌어 가시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좀 마음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속에 편지가 있어요. 사랑의 편지. 내 죄가 용서되는 편지. 그 내용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 얻을 말씀이 오늘 전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순간 마음에 그럼 나는 죄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죄송하지만 없구나.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였습니다. 건강해지셨습니까? 예. 자, 또 이어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예. 자,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거다. 그 말씀 하셔요.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씨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그 날을 생각하십시오. 동일한 하루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사망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날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고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관 위에다가 우리는 꽃을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멩이를 올려놔요. 당신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돌멩이를 올려놓습니다. 신드러 리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보면은 그 신드러의 그 묘 석관 위에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올려놓는 걸 보시죠. 이 돌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며칠에 제합니까?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죄가 용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언이 520년 전에 예언됐는데 5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인류의 대표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죄인의 대표죠. 근데 의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이것을 의인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잘 보셔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은 또 영혼이 집에 거하지 못해요. 근데 그 반대로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죄의 종이 자유케 되려면은 그 싹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왔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고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느냐?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 영은 다른 말로는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언제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귀로 또 듣는 가운데 마음의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처녀가 총각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그 처녀를 바라보고 처녀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 성령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이게 아람어인데 한국말로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 부류가 불러요. 종이 부르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들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자라고 되잖아요. 양자.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제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죄가 용서된 이후에 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휴, 내가 너를 50년을 기다렸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느냐? 왜 이제서야 성경을 공부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읽지를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런 몹쓸 것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모습을 보고요. 참 아름답다.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되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으니까 그냥 입 씻으면 되느냐? 입은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다시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용서하는 범위가 영원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면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아들이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기 전에 종이 이제 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을 받고 지옥 갑니다. 이 운명에 저와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깨달았느냐? 어제 제 말씀을 듣고 어제 회개한 거예요. 종이 회개를 한 겁니다. 회사로 말하자면은 입사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 속에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들이 된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은 심판받고 지옥 가지만은 아들은 심판이 없어요. 대신 훈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로서 회개하는 거예요. 종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돼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죄가 크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도가 되지 못해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저보다 학식도 높고 인품도 좋고 인격자인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분이 죽어 있고 종의 신분이라면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못 갑니다. 근데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났고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면 내가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의 신분을 하나님 얻게 해주셨어요. 그 아들 중에서도 여러 종류의 아들이 있죠. 착실한 아들, 효자가 있어요. 예. 모든 부모들이 꿈꾸는 거죠. 그런데 말썽꾸러기 아들도 있고 불효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착실한 아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말썽꾸러기 아들은요? 아, 못 간다고 해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착실한 아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자, 이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피곤해가지고 어머니 나 삼겹살 먹고 싶어요. 그럼 어머니가 삼겹살 구워줍니다. 내 아들이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담배 피고 사고 치고 해가지고 방금 2천만 원 물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삼겹살 먹고 싶대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제가 노력할게요. 저도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삼겹살은 먹고 싶어요. 엄마는 사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니까. 아빠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열 달 동안 넣었어요. 그리고 젖을 먹어서 키웠어요. 품에 키웠어요. 한 번 아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취소되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자, 화면 보시죠. 그럼 차이가 있어요. 착실한 아들 효자는요 상급이 많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그 말썽꾸러기 불효자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가서 상급이 적어요. 그리고 잘못 살면 이 세상에서 징계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징계가 없어요. 자, 이 모든 아들은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왜 죄를 지을까?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체의 죄의 기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 육체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 육체의 그러한 기질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남겨줬을 텐데 자, 제가 이제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딱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전히 제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아, 맨날 와이프하고 싸우고 애들한테 나무라고 그리고 이, 나만 움직이면 모든 동네가 시끄럽고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가 큰데 이런 죄를 또다시 행하다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저보세요. 뭐지?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불안해. 아 불안하다니까.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사람이 점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무엇이 너를 변화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당신도 변하게 될 겁니다. 전도하라고. 나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해서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기질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는 엄청난 상이 있어요. 운동회 할 때 상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아무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각 종목의 우수한 사람에게 이 상급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기질을 잠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겁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육체가 죄를 멈추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이라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할 일 있잖아요. 무슨 할 일입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아들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한 죄를 알고 뉘우쳐서 고백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불편하잖아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죄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집은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화해를 해요. 어떤 사람이 먼저. 과일 먹어봐요. 달더라고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얼마나 달아? 너무너무 달아요. 한번 잡숴봐요. 맛있네. 여보 미안해. 아, 저도 미안해요. 이러면 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칼로 물,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걸 이제 말리다 보면 잘못하면 불똥이 다른 데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은 이제 칼로 물을 베봐야 결국은 베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마치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나와의 부자지간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들답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자백을 하지만은 잘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요. 칭찬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셔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내일 또 이렇게 살 거야?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얼마나 큰데? 근데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썼다. 사랑으로 보듬어 줘서 고맙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 줘서 고맙다. 여러분, 철든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었을 때 징계는 있어도 훈계는 있어도 천국에는 가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 죄 좀 지어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나는 한 번도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왜? 자식은 모든 게 불완전해요. 성장 과정 가운데 불완전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점점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합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에 이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윤형제님, 제가 드디어 징계를 받았어요. 아니, 징계받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크게 막 광고를 해요. 내가 아들인가 봐요. 아, 그래요. 천만다행이군요. 열심히 살아서 축복받아서 아들인 걸 확인하는 게 더 낫겠지요? 자,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들이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나는 죄를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지었는데 근데 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인 건가? 이런 혼돈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자,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계획하고 사기를 치려고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그 일이 반복되고 이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 형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징계를 큰 일을 행했을 때 징계하셔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여서 영혼은 데려가고 육신은 멸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막으실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자, 저 보셔요. 천국에 가는 데는 이제 우리 노력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는 데는 우리 노력이 필요 없죠? 내가 양자 되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양자가 돼서 그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내가 노력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언어 순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머리에 뭔가 지식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의 범죄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문도 연구해야 돼요. 무술도 연마해야 돼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아시죠? 그 바보 온달을 선택한 것은 누가 해줬습니까? 평강공주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건 은혜로 거저된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삶을 진짜 바보처럼 계속 살아가면요. 그 평강공주에게 누를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아들로서 아들답게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의 신분은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에베소 1장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천국에 가는 것을 거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찬미는 노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술 마시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친구 건배 오늘 3차까지 가야지. 그럼 입술로는 찬미하는데 생활은 찬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입술로도 내 생활로도 이제 찬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들의 신분은 거저 믿음으로 단번에 얻었습니다. 이제 아들답게 사는 것은 내 노력이 필요해요. 한 번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뜨면요.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마음이 좁아져 있어요. 하루 종일 이걸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그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침 되면 그 넓혀진 마음 그대로 있는 줄 아는데 또 좁아져 있어요. 또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답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천국에 가는 노력은 예수님이 해주셨고 이제 아들답게 살기 위한 노력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아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형이 형답고 동생이 동생다우면 그 집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형이 동생 같아요. 동생은 더 동생 같아요. 그 집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지만 힘든 겁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죠. 근데 전국의 모든 교회나 인천교양교회도 이제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따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아들은 거저 단번에 됐지만 이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그 일에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노루가 끼어듭니다. 그냥 갑니까? 브레이크 잡습니까? 브레이크 밟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이 갑자기 끼어든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뽑아서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회개하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내가 성경이 사실인 것은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천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데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신분을 죄의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
주셨구나.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오늘 다 죽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도 죽고 없죠? 봉사님도 죽고 없죠? 어머님도 죽고 없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다 죽었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전할 전자의 길도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쉬운지 어려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 네 제가 용서가 됐구나 라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물.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제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친구들한테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그 친구들이 갑자기 눈이 딱 커지더니 야 이놈아 내가 니를 알고 어? 니가 내를 아는데 니가 천국을 간다고 마 집어 잡으라. 니 같은 것이 천국 가면 천국이 천국이겠나? 지옥이지? 그치? 니가 봐도 그렇지?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나를 보면 못 가거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여보게 친구야 나는 돈 없어. 그리고 능력도 안 돼. 근데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네. 옆에 있는 친구가 티켓을 끊어주고 숙박권도 주고 용돈도 500만 원이 줬어. 그럼 나 갈 수 있어 없어? 아, 그럼 갈 수 있지. 누구 덕분에 제주도 가는 거야? 친구 덕분에 가는 거잖아. 그래 난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천국에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33살의 나이에 아무 죄도 없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 그리고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두 사람에게 전도했지.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 갔다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거야. 이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선물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알아야 또 선물할 줄도 알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제 남은 생에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돼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좋은 소식은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좋은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의인은 천국에 가는 아들들은 어떻게 아들이 됐느냐?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야, 구원이 너무 쉽다고요? 예전에는 칠순잔치를 다 집에서 하고 환갑잔치도 집에서 준비했어요.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와, 저녁 안 잡수신 분들 이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와, 우와, 놀라는 건 저밖에 없네요. 이거 먹는 데는 얼마 걸려요? 빨리 먹는 분은요, 20분도 안 걸리고 뚝딱 해준다니까요.
요즘 먹방이 유행하는데 그분들 오면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준비하는 분은요 뭐를 준비하지? 뭘 재료를 쓰지?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먹는 물은 쉬워 보여도 준비한 분은 힘들었어요. 자, 이 그림이 있는데요.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바트로 문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수년 전에요. 4,800원짜리 그림입니다. 얼마짜리 그림이라고요? 4,800원짜리 그림이에요. 자, 이 선물을 제가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딱 이제 밤에 거실에서 뭘 하고 있는 걸 제 아내가 본 거예요. 여보 뭐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당신이 봐도 너무 까맣지. 그래서 내가 페인트로 노랗게 좀 칠하려고 그래. 그럼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 그만둬라! 안 하겠어요? 손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안 하겠어요? 얼마짜리라고요? 4,800원짜리라니까요. 자, 이 그림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이 더 가치가 있죠. 근데 그 구원에다가 뭘 내가 더 버틴다고요? 이 그림에다가 뭘 더 덧칠한다고요? 안 됩니다. 구원은 구원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보태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알려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여기 산자들은 영원히 죽어있다가 살아난 자, 죄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 그 사람들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분을 위해 살라. 다시 사신 자, 그분이 알아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분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복수죠.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 속에 여러분의 누나, 형, 동생, 부모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야 돼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사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낙을 모르고 살아가요. 아유, 잠자다가 편안하게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죄 용서된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고 신분이 바뀌었고 그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에 잘못 살면 자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시고 작은 죄를 지으면 살짝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내가 잘 제어하고 이겨내면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정리정돈이 되고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인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우, 삼겹살을 15인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아, 밥 먹었다. 식사했다. 동일한 표현이죠. 죄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거듭이죠, 거듭. 거듭났다는 것은 born again, 두 번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육체가 태어나서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그리고 아담 때문에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88년도 12월 16일 저녁 10시경에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이 제가 거듭난 날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죄 용서의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대통령의 아들에게 권세를 줬다. 대단한 거죠. 양자가 됐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양자로 갔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이신 겁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란 말은 상속자라는 겁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거듭난 것이 두 번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는 인간의 노력을 말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었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도 치러야 되고 또 사업도 하는 과정 가운데 빚도 냈고 여러 가지 장사도 안 되고 힘들지만 내가 죽음 건너편에 천국에 가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당하다, 담대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은 나는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다.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는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자유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 마음의 참 평강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누가 나를 보고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합니까?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성경이고 내 죄를 용서하신 보증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 예수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주 예수 십자가를 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럼 내가 기뻐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삶은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입술로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지금 50이면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50년 뒤에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어떻게 살고 왔느냐? 수고가 많았다. 그 많은 눈물을 내가 닦아주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의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봐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굳세게 살겠어요.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살아가리라, 여러 모양으로 전해보리라.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으로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정말 걸어온 걸음마다 죄뿐이었다.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그러한 각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소중한 사실을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새끼가, 어린아이가 품에 있었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듭나는 죄사함의 말씀이 있고 또 거듭나는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집회는 전도 집회라고 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 말씀과 주일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들답게 성장하는 데 필요로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성경 강연을 들어야 돼요. 5월달에는 낮에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이 공급이 되도록 깨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인천계양교회 대전도집회가 잘 마무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오늘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집회에 연결되어서 또 다음 주에 또 상담하기로 되어 있는 분들이 예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처음 들었던 분들은 마치 이런 느낌일 거예요. 눈썹을 그리는 것을 여성분들이 그릴 때 제가 자세히 몰래 봐요. 보면은 이게 한 번만 그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 멈추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 아름답게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딱 뚜껑을 덮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내서 이 성경 강연회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로 혼자서 듣다 보면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당은 언제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좋고요. 끝나고 나면은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질문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받아서 감히 은혜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믿어지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알아주신 분들은 오른손 한번 들어보셔요. 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손을 못 드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집회가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어떤 분들에게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인천계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각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신앙이 성장해서 도리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